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신대파랑 부탁합니다. 오늘은 분위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분위별로 추정을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위라는 것은 이제 나눈다. 그러니까 100분위라는 것은 100으로 나눈 거고요. 4분위라는 것은 뭐 4로 나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분위기 분석이라는 것은 뭐 선형성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여러 지점에 이제 분위기에서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4분위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한번 이제 명령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프로시저에서 컨트랙, 컨타일 리그레션이 되겠죠. 뭐 이게 라이브러리, 뭐 자료, 자 플롯은 뭐 rdplot, ddplot 뭐 다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모델이 중요한데 종속 변수, 뭐 독립 변수, 뭐 이 구조는 먼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자 컨타일 슬래시 컨타일 해보시면요 분위를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1분위, 2분위, 3분위, 전제 1, 2, 3분위를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컨트랙 프로시저에 관한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Summary Statistics, 이제 요약 통계량이 되겠죠. 요약 통계량은 뭐 Q1은 1분위, 뭐 미디안 뭐 중앙값이니까 2분위, Q3는 이제 3분위, 뭐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1분위 추정치입니다. 1분위 추정치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67점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2분위 추정치는 뭐 60점 얼마, 그리고 이제 3분위 추정치는 뭐 85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부 분위별로 이제 지점, 분위별 지점의 어떤지 그래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웃라이어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이상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뭐 그것이 이제 레버리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상치, 뭐 이제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아웃라이어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위별로 이제 나타나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화된 뭐 잔차, 표준화 잔차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똑같아요. 이제 레버리지 뭐 진단, 레버리지 진단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더라. 뭐 이제 이상치와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결국 이상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잔차 분포도 이런 식으로 이제 1분위 해당되는 것이 정규 분포랑 커널 밀도 함수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이제 2분위입니다. 뭐 2분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2분위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정규 분포 비슷하게 나오죠. 자, 3분위입니다. 3분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분포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비슷한데, 자, 표준화된 잔차에 따른 뭐 이런 뭐 함수, 이제 밀도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적합선, 그러니까 분위별 어떤 회귀 분석을 수행을 했을 때 이런 적합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색깔별로 지금 뭐 몇 분위에 해당되는 그 회귀선인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적합선, 회귀 적합선에 따라서 이렇게 분위별로 기울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런 추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분위별 차이도 살펴볼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떤 조건부 분위기계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시행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